좀 지켜봐 주세요, 엄마. 한 번은 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아, 약간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용지탑도 있는 것 같아. A4에 소미를 하진 않잖아요, 보통? 일단 색의 차이부터 좀 보여지게, 확실히 보여지게 줄게요. 그리고 배경 애들이 체육복을 입고 있는 것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긴 연습실입니다. 아니 잠시만. 아, 위치가 너무 이상해요. 소멸 선생님이 이걸 보시면 어디 가서 자기한테 배웠다고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제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두운 거라서 제일 진하게 들어가야 해요. 흰 옷을 입고 와서 좀 걱정이네요. 심지어 새 옷인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소묘할 때는 빗자루가 있어야 돼요. 작은 빗자루? 응. 위에 이렇게 쭉쭉 해줘야 돼요? 응. 왜냐면 손으로 날리면 아, 번지죠. 응, 번져서 빗자루가 있고 입으로 불면 침 튀기니까 원래 빗자루를 써요. 이 젤 있었으면 좋겠어. 이 젤? 응. 세워서 그리기요? 그게 더 편해요. 얼굴보다는 머리카락이 좀 더 진한 색이니까 그런 톤 차이는 줘야겠죠? 아무리 머리가 밝다지만 한 번 더 깔아줘야겠네요. 이게 너무 외계인 같이 됐어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렇게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어요. 내가 말해서 그려진 건 아니야.
하면서 든 생각인데 배경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늦었지만 사실 배경은 대충 할 거라서 서서히 하겠어요. 아, 2시 왜 이래? 2시. 중요하지 않아요.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긴 연습실입니다. 초고를 깔끔하게 깔았어야 했는데. 아, 초고를 너무 그지같이 깔아서. 정도면 됐겠죠? 끝!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POP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킨의 탄생! 7월 18일 스크린X 대개봉!